다음 선수는 민현빈 선수입니다. 네, 전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던 선수죠. 그렇죠. 디펜딩 챔피언이죠. 민현빈 선수. 뭐 민현빈 선수는 워낙 뭐 대단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기대가 됩니다. 네, 스타트 홀드에 이제 두 손 올리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민현빈 선수는 월드컵 대회에서도 워낙 뭐 기량을 출중하게 내보이는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국내 선수, 국내 남자 선수들로는 최초로 네. 예, 리드 월드컵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던 예, 그런 선수죠. 네. 2012년 월드컵 7차 난이도 부문 금메달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민현빈 선수. 네, 전에 있었던 제36회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에서는 5위를 한 바 있었는데요. 네, 민현빈 선수도 뭐 이제 시작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민현빈 선수가 2006년도에 예, 노스페이스 클라이밍 팀을 시작으로 해서 네. 예, 그 뒤로 이제 아디다스 클라이밍 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군복무 중이에요. 네. 그리고 민현빈 선수가 지금 도봉구 체육회 소속으로 해서 지금 그 도봉구 관내에서 예, 사회복무요원으로 네. 근무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훈련 양이 전성기 때보다는 조금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네. 현실이라 네. 민현빈 선수가 뭐 스타트가 조금 늦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민현빈 선수 요즘 들어서 뭐 그래도 이제 도봉구 체육회에서도 민현빈 선수에게 좀 많은 예,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 시간도 이제 조금 더 예전 초기보다는 네. 충분해졌고 해서 민현빈 선수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한 번 더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합니다. 네, 민현빈 선수 뭐 등반이 빨라요. 벌써 이제 다음 구간으로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그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탄력뿐만이 아니고요. 민현빈 선수 등반할 때 보면은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아, 집중력 정말 이 스포츠 클라이밍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예, 스포츠 클라이밍은 이거는 그 멘탈 스포츠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특히 등반을 하다 보면은 이 높이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추락에 대한 두려움 네.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와 타협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민현빈 선수는 절대 스스로와 타협을 하지 않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저 벽에 매달린 순간은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네, 민현빈 그렇죠. 선수. 이제 크럭스 구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손으로 핀치 그립인 것 같은데요. 네, 다음 홀드까지 진행을 합니다. 네, 앞선 선수들이 저 레스트 포인트까지 진행하는 동안에 경기 시간이 대략 한 2분대 네. 2분대 그 시간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민현빈 선수는 그 앞선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빨라요. 네, 앞선 구간을 좀 빨리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레스트 포인트에서 지금 레스트 포인트에서 다른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요. 아, 저거 보세요. 아, 반동을 예, 이용해서 예, 예. 네, 클릭까지 하고요. 확실히 노련합니다. 네. 저런 모습을 볼 때 아, 이 선수가 정말 경험을 많이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런 동작 하나하나가 그 쉽게 나오는 동작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동안 그만큼 예 마음의 많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많은 네. 경험을 통해서. 네. 네 민현빈 선수 뭐 그동안 겪어왔던 경험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하지만 매 순간이 정말 처음과도 같이 신중하게 해야겠죠. 그렇죠. 민현빈 선수 예 그 월드컵 무대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갖다가 해왔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 훈련장에서 또 후배들한테 본인의 경험을 갖다가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역할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네 민현빈 선수 네, 빨간색 볼륨 구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민현빈 선수의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또 박지환 선수도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렇죠. 민현빈 선수 뒤에는 이제 조승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 네, 네. 이민영 그리고 박지환 네, 그렇죠.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민영 선수 특히 이제 이해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그 고교 재학 중인 선수는 단 한 명뿐이 없어요 지금 결승전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요. 네 민현빈 선수 이제 검은색 볼륨 구간까지 갔는데 네 앞선 네 심설빈 선수가 추락을 했던 지점입니다. 그렇죠. 심설빈 선수가 저기에서 이제 왼손을 지금 민현빈 선수가 잡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랩핑을 하질 않고 왼손을 슬루퍼 형태로 예 네. 클링으로 잡으려다가 추락을 했죠. 네. 네 민현빈 선수. 네, 펌핑을 조금 풀어주면서 네, 잠깐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다시 랩핑으로 잡았고요.
아 조금 네 먼 쪽에 홀드를 잡았습니다. 아 민현민 선수 지금 보세요. 오른손 홀드를 갖다가 바로 그러니까 오른손을 홀드해서 바로 떼진 않고요. 볼륨을 한번 들렸다 오지 않습니까? 예. 네. 저러면 데미지를 조금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충격을 훨씬 더 줄여줄 수가 있죠. 네. 네, 민현민 선수 상당히 많이 네, 진행을 했습니다. 아, 예. 32번 홀드까지 지금 진행을 했어요. 아, 근데 1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 민현민 선수 이제 앞으로 홀드 10개만 남겨요. 근데 민현민 선수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 어떤 부분이 원인이었을지 지금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하는데요. 지금 내려와서 굉장히 숨차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민현미 선수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민현미 선수가 생각했던 자리가 저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민현미 선수는 아무래도 지금 몇 번이요? 좀 이민 선수가 추락한 홀드가 33번 홀드였죠? 네. 예. 근데 민현민 선수 본인은 아무래도 40번 홀드까지는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아, 이 빨간색 볼륨 홀드로 몸을 날렸는데 근데 지금 민현민 선수가 왼손을 빨간색 볼륨으로 날릴 때 보니까요. 네. 이미 본인이 여기가 나의 자리구나라고 네.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현민 선수 역시 그 플러스 점수를 갖다 얻기 위해서 지금 왼손을 던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플러스 점수를 얻기 위해서 시도를 했고요.